지금 6월 평가원만 봤을 때는 확통이 유리해요. 말도 안 되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문과는 정말 유리해진 거예요. 저 확통에서 시간 20분도 안 쓸 것 같거든요, 솔직히. 문제를 보니까 네. 나도 되게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렇죠, 되게... 확통은 풀릴 것 같아. 풀려. 이제는 2022학년 대학 수학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 이제 수학으로 공통이 되게 어려웠는데 공통 문항 자체가 되게 퀄리티 좋게 신유형들이 잘 나와가지고 그럼 학생들이 1번부터 22번까지 굉장히 좀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아 힘들었을 거예요. 공통 문항에서 얼마나 힘줬는지 본격적으로 좀 한 문제 한 문제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지수법칙을 알고 있니? 약간 귀엽게 약간 합을 맞춰서 나왔고요. 2번도 적분하고 그냥 대입해서 C 찾고 그냥 2번 다 왔다. 2번도 2번 다 왔다라는 느낌이 좀 괜찮은 것 같네요. 3번도? 너 사인 코사인 탄젠트 관계를 알고 있니? 맛 한번 봐봤니?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었는데 4번 네. 너 고개 돌아가니? 네, 돌아가니? 너 여러분들 고개 돌아가니? 왼쪽에서 오는 거 오른쪽에서 오는 거 볼 수 있니? 4번까지 네. 딱 요감성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5번도 뭐 딱히 너 이게 어떤 항이 붙어있는 미분 할 수 있니? 그쵸 그쵸 약간 이런 느낌 고배 비법 할 수 있니 없니? 고배 비법 할 수 있니 없니? 네. 여기까지는 어려우면 안 되는데 이것도 사실 공식이 있죠? 그쵸 6분의 알파벳 베타 세제곱 네. 너무나도 많이 나온 그러니까 사실 이번엔 3점짜리가 다 그냥 되게 이지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3점 구간의 문제와 4점 구간은 확실히 좀 차별화가 됐다는 거죠. 그쵸, 그쵸.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도 뭐 다 나와 있으니까 첫째 항 나와 있고 등차 수열과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그냥 계산은 그냥 다 잃어버리면 끝난다. 너 수열 단원 배웠니? 그쵸. 근데. 등차 뭔지 아니? 아 이건 뭐 A를 대입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 약간 이런 감성 아닌가요? 연속성으로 어차피 뭐 제곱이라도 연속이 되니까 네. 뭐 A에서 봐라 뭐 이 정도도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함수의 연속 맛봤니? 자꾸 네, 맛을 그쵸. 보네요. 그쵸. 그러니까 맛있는 녀석들 느낌. 9번자 4점 문제 시발점이 더 어렵지 않았어요?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9번에 나왔기 때문에 객관식 15번으로 수열이 안 나왔죠. 되게 고마운 문제예요. 오! 그거 크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그 소모를 했네요, 진도를. 그쵸. 단원을 소모를 했네. 그쵸. 우리 이제 작년 수능도 그렇고 15번에서 굉장히 어려운 이런 귀납적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오, 네네. 근데 이번에 9번에서 이거를 소모를 했기 때문에 진짜 오히려 좋아. 좋습니다. 오히려 좋아. 10번부터는 이제 좀 슬슬 시작이 됐죠. 이거 굳이 그래프 그려야 되나요? 그려도 되고 식으로 풀어도 되고. 그러니까요. 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함수적인 해석을 좀 잘 할 수 있냐 없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게 이제 함수로 좀 넘어가는 그런 느낌. 그래도 좀 깔끔했죠. 그쵸. 이거 이 정도면 되게 깔끔하죠. 깔끔했죠. 네. 10번까지 여러분들 무리 없었을 때. 이제 11번 문제부터가 굉장히 난해해 보여요. 왜냐면은 난해해 보이는데? 왜냐면은 대칭성 주기성은 보통 삼각함수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아 그쵸? 근데 여기는 그냥 함수인데도 대칭성 주기성이 나와버렸어. 이거는 사실 기존 나영 학생들한테는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한테는 신유형이었어요. 이과는 틀리면 안 돼요. 이과였던 사람은 틀리면 안 돼요. 야 12번도 코사인 법칙? 을 두 번 쓰는 거. 야 난해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등변이니까 사고 그거 해가지고 코사인 법칙 쓰면 저 위에 나오고 그럼 위에도 살아가지 이게 이등변이고 내리면은 뭐 차례차례 뭔가 고형에서 네. 써나가는 계속 고형은 약간 아는 각도 아는 선 다 쓰고 시작하잖아. 그쵸, 그쵸. 생각보다 이 정도는 엄청 어렵게 나오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밀어낼 수 있었다라는 부분. 네. 와 잠깐만 생각보다 어려웠을 거예요. 이게 강사분들 한 두세 줄이면 끝날 거예요. 오.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절대 안 될 거예요. 일단 싫어하는 거 다 들어가 있잖아. F 안에 함수 안에 루트 있고 막 어떤 느낌이냐면은 저게 이제 K가 1부터 20까지가 더해지는데 근데 이제 정수가 될 때마다 1이 되는 거예요 값이. 정수가 아닐 때는 그 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3으로 가는 거고. 약간 처음에 와서 멍하겠네요. 그쵸 그쵸. 뭐라는 거야? 그래서 사실 3씩 쭉 더한 다음에 이제 아닌 거 4, 9, 16 이런 거 빼면 되는 거예요. 1, 4, 9, 16을 약간 기분이 나쁘지만 풀리는 문제예요. 그게 약간 적격인 이런 한줄평인 것 같아요. 그쵸. 13번 문제 14번 일단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기존 나형 30번보다 어려운 문제예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왜 잘 만들었냐면은 일단 신유형이에요. 이거 이과 친구들 기준은 어때요? 어려웠을 거예요. 솔직히 어려웠을 거예요. 15번보다 어려웠어요. 이게 훨씬 더 이게 객관식의 킬러였고 이게 그리고 되게 많은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난해한 나형 30번 문제 있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A에서 저 뾰족점 나오나요? 뾰족점이 나오는데 그 나형에서 항상 우리 국밥처럼 먹던 그 뾰족점 느낌이 아니에요. 네. 그 전에도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절대값이 씌워졌는데 이게 X가 있으니까 사실 이제 양수 음수가 바뀌어요.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그 절대값 위를 보고 왼쪽에서는 대칭이동 시켜가지고 그냥 마이너스 붙으니까 아래쪽을 봐가지고 그게 막 이어지고 막 어떤 개형이 나와야 되고 되게 케이스 분류해야겠는데? 네 케이스 분류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쉽다고 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같아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원래 92점이 나온 친구인데 13회에서 내가 막히면 안 되거든. 그렇지. 근데 막힌 거야. 그러니까 거기부터 이제 시간을 계속 넣고 하다 보니까 뒤에 할 시간이 없고. 아까 선택이 좀 평이하게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선택을 할 시간이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데부터 이제 쌓여가지고. 그러니까 공통에서의 시간이 결국 선택에서 시간을 아사먹었다. 그쵸. 어? 14번에서 멈칫하지 내가 왜? 접어야겠다. 그쵸. 15번 이제 되게 무섭게 나왔죠 사실. 79%의 오답률 육박합니다. 어렵게 생겼는데 생각보다 쉬웠어. 그러니까 저게 그냥 식 보면은 저게 0이나 저게 0인 거죠. 그러니까 저게 T일대를 보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래프가 둘 다 나와요. 왜냐면은 2분의 파이 그냥 주기가 4가 나오기 때문에 이쁘게 둘 다 그러면은 아 이게 T가 어디서 만나냐.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부터 1까지니까 어디서 만나냐 따라가지고. 네네네. 심지어 이 문제 조금 쉬웠던 게 뭐냐면은 보통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기억을 이용해서 니은을 풀고 맞아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가나다가 다 다른 문제였어요. 이 정답 몇 번이죠? 정답 2번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뇌 빼고 그 5번 찍었는데 야 요즘 다 기립이 안 주는데? 6월, 9월, 수능 6월까지 작년부터 보면은 가나로 가네 요즘. 다 가나가 아닌가? 야 가나다보단 요즘 가나가 대세인데? 에. 그러다 수능에서 기니디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 제발. 공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단답형 공통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은 로그의 성질 알고 있니? 네네. 17번 미분할 수 있니? 네. 18번 아까는 등차가 뭔지 물어봤지? 이번에 등비가 뭔지 물어볼게. 야 19번 너 2단원 공부했지? 그쵸. 이런 거는 되게 딱 2단원으로만 나오네요. 힘을 안 주네. 왜냐면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걸 어렵게 되잖아요? 물리하는 애들이 너무 유리해요 사실. 그런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속도 가속도 이런 문제를 어렵게 내면 안 돼요 사실. 거의 이제 뭐 평가하게 생각을 잇네요. 평가하는 따구?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20번이 아 이거 주먹이야. 신유형 그리고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이것도 아까 15번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 미분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미분해야죠. 근데 지금 그 발상이 그냥 맞아요. 미분해가지고 그 값 찾으면 나오는데 어렵게 만들어놨어 껍데기를. 내용물은 괜찮아요. 약간 국어 입장에서는 지문 빽빽하게 해줘서 못 문제 만드는? 문제는 괜찮아. 그러니까 기세로 밀어버리는. 그쵸. 이게 약간 평가원이 좀 그렇다.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이 좀 침착해야 되네. 그런 운영을 좀 펼쳐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해서 그렇게 막 쉬워 보이는 거지 이때까지 제가 막 쉽게 넘어간 그런 것들이 시험장에서 만났을 때는 하나하나가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점점 압박이 심해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21번 신유형. 근데 이제 이런 류의 신유형은 되게 만들기가 힘들 텐데 딱 그 21번의 난이도에 맞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이번 시험을 되게 제가 높게 보거든요. 제가 최근에 한 5년 동안 본 평가원 중에서 제일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계산량이 적어요. 전체적으로 계산량이 엄청나게 적어요. 발상해야 되는 합리적인 포인트들 함수에 대한 추론 같은 게 엄청나게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이 어려운 거지 계산량 자체는 진짜 적어요. 이거는 푼 사람들이라면 다 인정할 거예요. 근데 시간이 부족하게 만들었어. 이게 되게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네. 그쵸? 계산량이 적은데 시간이 부족하게 만들어? 그게 어떻게 돼? 그걸 해냈어요 이번에. 역시 평가원이다. 인정할 수 밖에. 평가원이다. 예. 자 22번 공통의 마지막 문제. 아까 전에 14번이 나영 30번보다 좀 어렵다고 했죠? 딱 그 정도 난이도? 따지고 보면은 뭐 22가 어렵다는 분들이 좀 더 많은데 저는 14번도 굉장히 높게 쳐가지고. 근데 사실 22번 같은 경우는 약간 그 기출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재작년 수능 나영 30번에 비슷하게 나왔던 내용이라서. 아 요거는 신유형까지로 볼 순 없다? 네 이건 신유형이 아니었어가지고. 아...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기출분석 하는 친구들은 22번이 좀 더 쉬웠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확통이를 만나러 가볼 시간입니다. 아유 확통 친구들 어서 오고. 6평에서 확통 통계가 안 들어갔죠. 이항 정리 할 수 있니? 할 수 있니? 아 이런 느낌. 24번은? 24번은 눈풀 가능. B를 선택한 학생일 때 9명 중에서 1학년이 9분의 5. 끝! 자 눈풀 가능합니다. 이것은 어떤 그 따무쌤 비셜? 종이 아깝다. 그쵸. 종이가 너무 아깝다. 왜냐면 밑에까지 다 쓰는데 너무 아깝다 이거는. 이거 아... 문제가 좀 있다. 이거. 환경단체 좀 네? 그만해 좀. 아 일단 알겠습니다. 필요합니다. 아, 자 25번 가겠습니다. 너무 쉽죠. 3500 보다크 확률? 그... 말도 안 되잖아요 솔직히. 네. 4 먼저 하는 거 5 먼저 하는 거 한 다음에 3 5 한 다음에 하는 거 끝! 자 26번 볼게요. 이것도 솔직히 너무 쉬워요. 빨파노가 있는데 세 개를 한 명은 다 가져가야 된다는 뜻이야. 준 다음에 시작하면 돼요. 되게 쉬운 문제야. 이거 되게 전형적인. 아 이거 또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솔직히 3점이긴 한데 진짜 기초 중에 기초. 28번도 쉽죠. 중복 조합이라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케이스 나눠가지고 때려버리면 됩니다. 너무 쉽습니다. 주관식 단답형 두 문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아 진짜 농담이 너무 쉬워요. 말로 그냥 설명하면 다 이해한다니까? 원순열 아니야? 네 원순열인데 12가 연속되면 안 되니까 12 만드는 건 이제 2, 6이랑 3, 4가 있죠. 네. 그러면 전체에서 2, 6 연속된 거 빼고 3, 4 연속된 거 빼는 거 한 다음에 2, 6이랑 3, 4 하는 거 다시 더하면은 끝! 30번도 좀 많이 충격적이네. 근데 30번이 방금 제가 말한 이 29번이랑 문제 풀이가 똑같아요. 세 개 중에서 곱이 6이라면은 전체 경우에서 2, 3을 빼고 뭐 그러니까 똑같아요 진짜. 여사건 쓰는 그 스케줄적인 느낌이 비슷하네요. 그쵸. 커트라인 영상이 혹시 어떻게 되고 있죠? 88, 84, 86. 와, 이렇게 내도 지금? 그쵸. 지금 6월 평가원만 봤을 때는 확통이 유리해요.
아니 똑같은 공통을 보고 이제 선택으로 넘어가는데 말도 안 되기 쉽잖아요. 근데 이 전까지는 뭐 문과가 유리하다 이런 말은 전 필요 없어요. 작년까지는 전 그런 말 알잖아요. 맨날 이과 애들이 막 가, 사, 나 이러면은 네, 그런 밈이 있었죠. 너 그럼 꼬우면은 문과 가가지고 스카이 가서 가라. 제가 네, 저도 항상 이랬어요. 네. 그때는 비교 대상이 아니었어요 사실. 다른 시험이었고. 그렇지. 이제 똑같은 시험을 보잖아요. 확통은 너무 쉽게 다 풀려요. 물론 거기에서 점수가 낮아지는 게 있죠. 근데 미적이랑 확통이랑 4점 차이? 솔직히 말해서 확통이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문과는 정말 유리해진 거예요. 저 확통에서 시간 20분도 안 쓸 것 같거든요 솔직히. 그거를 또 공통으로 쓸 수도 있고 공통이 다 때려박을 수 있으니까. 물론 우리가 대학을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과의 어떤 그 계열의 학생들이 문과대학을 지망할 수가 있게끔 지금 시스템이 짜져 있지만 그래도 결국 문과 상위권들은 확통을 다 맞아야만 하는 사람들이고 그쵸. 결국 그대로 포점이 나올 텐데 그쵸.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불리하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점수 환산 기준만 가지고 문과는 그러면은 다른 애들이 못 보기 때문에 자기 표점이 낮아지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확통을 선택한 친구들 입장에서는 조금 김이 빠진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강사로서의 어떤 좀 책임감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과 가는 게 절대 아니고 점수 자체가 이렇게 상황이 그렇다. 상황이 그렇다. 아, 이런 느낌이기 거죠.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도 말고 탈도 안 하다 이제 미적분 갈 텐데 미적분. 일단은 그 급수를 하나 깔아주네요. 네, 이지하게 풀면 되고. 네, 그리고 24번에도 역시나 이 매개변수 미분법 합성. 네, 알면은 취업다. 25번. 25번도 뭐 그냥 딱히 어렵지 않다. 25번 딱히 네, 어렵지 않았다. 뭐 대칭으로 해가지고 잘하면 되고. 26번 프랙탈이 나오네요. 나왔는데 와 너무 쉽게 나왔어. 기본적으로 문제가 3점짜리기도 하고 선택 과목에서 4점짜리 낼 수 있는 게 3개밖에 없어요. 저는 근데 거기에서 프랙탈이 되게 좀 애매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너무 더 중요한 게 많기 때문에. 범위도 전체가 아니었죠. 적분이 이제 안 들어갔기 때문에 미분까지 들어가긴 했는데 급수 파트잖아요 사실. 급수 파트인데 뒤에 너무 중요한 게 많단 말이에요. 미분 그치, 적분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4점짜리를 낼 수 있는 게 3문제밖에 없는데 제가 그냥 예상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워낙 기출이 많잖아요. 그쵸, 프랙탈은. 네. 자 27번인데요. 그림을 조금 잘 그렸으면은 좀 쉽게 풀리는 문제 아니었을까? 아, 그래프가 필요하다. 네네네. 그래프 간에 좀 관계가 좀 필요하겠네요. 그려서 봐야겠네요, 직접. 그냥 딱 3점짜리의 어려운 난이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점짜리 어려운 난이도. 네네네. 이과 기준으로. 그쵸. 28번. 많이 본 거 내가 봐도 많이 본 것 같은데? 제가 항상 계속 도형을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형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너무 중요한 거 다 아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도형이 나왔고, 근데 똑같이 그냥 이 반지름이 P도 반지름이니까 이거 반지름 이거 반지름 또 이등변이다. 이쪽이 세타다. 뭐 해가지고 각들 몇 개 찾으면은. 근데 이게 계산이 오래 걸려. 아 계산이 오래 걸려. 28번부터 계산입니다. 네. F세타가 되게 쉽게 구해지는데 G세타가 정말 들어요. 이 F세타가 이제 세타 4제곱 곱하기 F세타잖아요. 네네. 오차잖아요 일단 분모가. 네. 그럼 분자도 오차란 얘기예요. 그러면 아 G세타가 오차가 나와? 더러운 거예요 그냥. 그래서 좀 이제 여기서부터 계산이 좀 많이 들어간다. 미적분은 계산을 줄일 생각은 없는 것 같다. 없어요. 네. 어차피 잘하는 애들이 오는 건데 큰 거 오는 것 같습니다. 29, 3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9 방금이랑 비슷해요. 어... 어렵지 않았어. 어... 계산이 많아. 그냥 계산이고 계산이야 계산. 그럼 시간이 많이 무조건 들겠네. 그쵸. 그래서 아까 제가 확통이랑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미적 시간 엄청 많이 들어요. 공통과목의 시간 투자 비율이 애초에 다르다. 그쵸. 미적은 이만큼 들고 확통은 이만큼 드는데 그러면 공통 이만큼 이만큼 차이인데? 이거는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쵸. 사실은 아무리 과목이 달라도 문제 푸는 속도라든가 이 부분을 뻔히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반응이 어떨지 저도 궁금합니다. 30번 어떻게 보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까 한 22번이랑 14번보다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미적이라는 것이 결국 그 적분까지 들어갔을 때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쵸? 국면까지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표점 차이가 지금 1등급 커트라인 선에서 별로 안 난다는 게 되게 좀 유의미한 정보인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내도 그쵸 이렇게 내봤자 80점대에서 등급 컷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각자 공통이나 선택을 몇 개 맞춰서 다 다르겠지만 그 지점이 형성이 같이 됐다는 게 솔직히 이 정도 되면은 어떤 말 해주고 싶냐면은 뭐 미적이 뭐 초점이 높네 뭐 기아가 뭐 이미 그거는 뭐 확통이 다 필요 없고 그냥 하면 돼 그냥 점수 차이 거기서 거기야 그러네 공통이나 열심히 하면 돼요 사실 무조건 발목은 공통을 잡혔어요 사실상 복습은 네. 수원스토 위주로 네. 먼저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방학으로 이제 선택한 걸 좀 접근하는 그런 느낌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기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타 이제 그냥 개념 문제 개념 문제였던 것 같고요 뭐 엑스트라 편 물어보는 거 보니까 저거는 사실 원의 방정식 아시죠? 네 원방 그거를 기아로 나타내면 저런 식으로 나타내가지고 저게 바로 원이 돼요 이거는... 그래서 파이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공부한 사람은 바로 알지가 있다 26번도 네 너무 쉬워가지고 네. 그냥 기아 이번 여기까지 좀 쉽게 나온? 그쵸 네, 많이 쉽게 나왔어 27, 28번도 약간 뭐 3모에서 본 비슷한 느낌도 있는 것 같고 27번 신유형이라 할 수 있을까요? 28번은 좀 표현 자체가 좀 신유형인 것 같긴 한데 표현이 되게 신기하게 했어요 타원의 서로 다른 두 꽃지가 한 초점을 지날 때 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음? 27번 같은 경우에는 좀 잘못 낸 문제 왜냐면은 어? 그러니까 막 오류가 있다 이게 아니라 보통 2차 곡선 그러니까 타원 쌍곡선 이제 포물선 2차 곡선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 단원에서 나오면 무조건
정의를 쓰게 나와 있어요. 문제 정의가 안 썼어요. 난해한 문제는 아니어가지고 그냥 애들이 풀었을 건데 이거 왜 정의 안 쓰지 이랬을 거예요 사실. 일단 29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민을 했을 수 있는데 수능 특강에 나왔던 문제. 여기서 EBS 연계? 수능 특강이 되게 진하게 나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거 풀면서 느낀 게 EBS 되게 연계 많이 됐어요. 수학이? 네, 수능 특강이. 30번 쪽 어땠나요? 기아랑 미적을 비교하면 기아가 훨씬 더 쉬웠는데 미적 30번이랑 기아 30번은 난이도가 비슷했다 뭐 그 정도? 역시나 선택 과목에서 그렇게 힘을 준 것 같진 않은. 그쵸. 다 공통에서만 다 나온 거죠. 유지했다고 말씀해서 야 수학도 대장정을 끝냈는데요. 전체적으로 오늘 아까 해주신 말씀이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 확통 이렇게 가다가는 9평까지 물론 봐야겠습니다. 통계가 섞이면 더 쉬울 거라는 느낌도 있고요. 통계는 진짜 그냥 던져주는 거니까 사실 통계에서 어려울 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결국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이 공통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현저히 작다는 게 이미 거의 기정사실화 됐고 이런 상황에서 커트라인이 이 정도로 형성이 같이 됐다라는 것은 확통을 선택한 친구들은 오히려 유리하다는 발언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위험한 발언인 게 문과가 유리하다고 이러면 사실 욕을 많이 먹을 텐데 저도 네. 사실 이게 맞아요. 문제를 보니까 네. 나도 되게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렇죠, 되게 확통은 풀릴 것 같아. 풀려. 그 다음에 좀 유의미하게 좀 여러분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은 시간 관리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지금 이때까지 했던 그 20일, 30일 그 내용도 아니고 뭐 3월, 4월이랑도 달라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14, 15 그러니까 공통 객관식 두 문제 그 다음에 21, 22 주관식 두 문제 뺀 다음에 나머지 먼저 다 풀어야 된다 생각해요. 30번까지도 와 30번이 오히려 네, 30... 4개 빼고 그쵸. 84를 만든 다음에 나머지 4개를 도전해라. 그쵸. 30번보다도 그게 더 어려울 수 그러니까 14, 15는 잘 몰라요 사실. 어떤 게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14번이 오늘처럼 나와봐요. 네. 그러면 14번에서 뒤통수 너무 세게 맞는 거야. 네. 그럴 바에 그냥 킵해놓고 뒤에 선택 과목 민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와서 한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맞는 거 찾으면 되는데 제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잡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떤 그 태도적인 마음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학을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바로 먹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봐. 이봐.